시작하는 거예요? 네. 잘 들릴까요? 오늘 원래 말씀드릴 내용이 그 서비스하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쪽이에요.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는 사실 뭐 저번에 한번 예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숙제 비스무리 해서 로컬 서비스 한번 대충 어떤 건지는 보셨을 테니까, 뭐, 그 외의 것들은 책들을 참조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고, 항상 API 데모 제가 많이 보라고 했잖아요. API 데모를 보시면 제일 보기가 좋아요. 여기 API 데모 좌측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앱에 보면 이제 서비스로 시작되는 리모트 서비스, 그다음에 로컬 서비스 이런 쪽 보시면 서비스는 이해 아실 거고요.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좀 독특한 놈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특정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뿌리 이렇게 한 곳에서 던지면 그 내용을 모든, 그러니까 1대다죠. 유니캐스트 1대1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받아서 그 내용을 이제 뭐 처리를 하거나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인텐트를 갖다가 그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언제 쓰이냐. 예를 들면 단말기가 부팅이 됐을 때 부팅이 완료가 되었다 라는 어떤 인텐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액션 부트 컴플리티드라고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걸 받아야지만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단말기가 꺼졌다 켜졌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그런 걸 받아서 뭔가 자기가 액션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고요. 이거는 뭐 액티비티랑 좀 다른 모델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액티비티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내가 어떤 특정한 인텐트를 받아서 처리하겠다, 시스템이 보내거나 아니면 특정 액티비티나 특정 서비스가 보내는 어떤 인텐트를 여러 군데서 처리하고자 할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그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보면 리시버라고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저기 API 데모에 있는 되게 긴데요. 뭐 별거 없어요. 리시버라고 여기 좌측에 우측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내가 리시버를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뭐 얘 같은 경우 원샷 알람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얘도 인텐트 필터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인텐트를 여기다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죠. 여기 혹시 그 아까 얘기했던 부트 컴플리트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없네요. 그 인텐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안드로이드 이 여기 헬프 사이트, 디벨로퍼 사이트에 보면 항상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인텐트라고 쳐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인텐트 잘 안 보이는 컨텐츠, 안드로이드 밑에 컨텐츠 인텐트라는 패키지 밑에 인텐트가 존재하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쭉 이런 것들이 이전에 설명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부트 컴플리트,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스탠다드 브로드캐스트 액션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타임틱 시간 계속 받을 때, 그다음 타임 체인지드, 그러니까 타임존이나 타임 체인지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메뉴에서 설정 프리퍼런스에서
데이트 앤 타임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시간, 뭐 내가 서울에서 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 바꿨다든가, 뭐 LA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바꿨다든가, 아니면 24시간이 12시간이냐, 아니면 시간 포맷을 바꿨다든가, 뭐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받는 거고요. 이 패키지 관련된 거는 뭐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아니면 프로그램이 변동이 됐을 때, 제일 삭제되었을 때, 그다음에 프로그램 데이터에 있는 것들이 삭제됐을 때, 뭐 그럴 때 쓰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배터리 체인지드, 뭐 파워 커넥티드 이런 것들 대충 여기 딱 찍어 보시면 뭐 어떤 거라고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등록을 해서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등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매니페스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코드상에서, 주로 이제 코드상에서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코드상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코드상에서 등록되는 방법은 저희 그 포토리에 있는 소스를 잠깐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심플한 건데요. 지금 여기 지금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코드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어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메인 리시버죠. 그리고 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거를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언리시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텐트가 날라왔을 때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인텐트가 들어왔는데 인텐트에 있는 액션이 change title, 이건 이제 저희가 정의 따로 의미를 정의한 건데 위에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얘는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별로 의미 없는 건데 뭐 set text를 해주거나 뭐 그런 어떤 동작들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되면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껍데기 형식을 만들어 준 거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실제로 액티비티에 등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드상에서. 아까 XML로 할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이런 과정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언 리시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인 리시브를 한번 이걸 쫓아가 보면, 이거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든 건데, register broadcast receiver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별거 없고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register receiver,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 주는 한 메소드죠. 찾아볼게요. 말 그대로 내가 register, 그러니까 리시버를 등록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설명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선언했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인스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받아서 처리해야 될 인텐트 필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텐트 리스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보시면 아까 하나밖에 없었죠. 액션 체인지 타이틀. 만약에 이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텐트 필터 아마 add라는 걸 이제 계속 쭉 붙여주면 거기 처리해준 부분이 있고, 그 언리시브를 통해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등록하는 게 있으면 반대로 해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unregister receiver라고 있죠. 예, 이게. 그럼 이게 과연 언제 불려야 되느냐? 등록하고 해지하느냐? 이제 이거 이제 activity life cycle에 따라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activity가 처음 생성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디스트로이 될 때까지 남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레지스터는 크리에이티드 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언레지스터는 디스트로이드 해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죽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로 가있거나 잠깐 멈춰있는 경우에는 동작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언리줌 혹은, 아니 혹은이 아니라 언리줌에 넣어줘야 되고, 언레지스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포지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얘는 어디다 넣어놨냐면 onCreate에다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계속 뭐 죽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있든 어쨌든 메모리에 상주하는 한 이 리시버, 이 인텐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그런 그 뭐 예를 들어 부트, 그러니까 배터리가 바뀌었다든가, 예를 들어 아까 인텐트로 보셨지만, 인텐트 액션으로 보셨지만 배터리가 뭐 꽂아졌다, 배터리 양이 바뀌었다, 뭐 아까 이제 부팅이 끝났다,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이거에 아주 재미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위젯이라는 거예요. 위젯. 안드로이드는 위젯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홈스크린,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면 아이들이죠. 아이들에서 뭐 이렇게 동작,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받아오거나 이렇게 갱신해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 위젯이라는 부분이 구현을 할 때 뭐 APP 위젯